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삶은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목적이 인생을 조금 더 수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지혜로운 삶은 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그게 주제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지식도 많이 있고 막 뭐 네이버를 찾아보든지 구글 찾아보든지 얼마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보를 대로 적용을 못하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운동하는 것만 많이 지켜보고 테레비 보면서 밥 먹으면서 야 좀 열심히 좀 뛰어 이렇게 뭐 뛰냐 비판하는 것만 하지. 그래서 어저께 제가 또 한번 같이 뛰었습니다. 근데 막 배가 아프고요, 다리가 아프고 이거 T25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25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4월 19일이구나 우리 그 10K, 10K 뛰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연습 좀 해놔야지. 그날 가서 그죠? 6.2마일 뛰는 건데 괜히 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랑 같이 뛸 때인데 뭐 우리 아들이랑 잘 뛰기 때문에 괜찮지만 중간에서 막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운동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침은 뭐 왕처럼 먹고 점심은 왕자처럼 먹고 저녁은 그지처럼 먹어라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얼마나 그거 좀 뭐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통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저녁은 진짜 왕처럼 먹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거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침에 막 붓고 막 그냥 라면 먹고 자면은, 그죠? 근데 저녁에 안 먹고 자면은 좀 진짜 그지처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아, 정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알맞게 잘 먹어야 되고 과식하지 말고 포식하지 말고, 그죠? 우리 친구가 포식하는 옛날에만 그냥 이제 좀 살 좀 빼야 된다고 잘 하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잘 해야 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요새 세상에서는 게으른 것과 그냥 무조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우상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지혜롭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리소스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시간, 그죠? 그 영어로 보면 TTTTT 굉장히 쉬워요. Time, 시간. 시간은 다 똑같이 다 하루에 24시간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조사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게 다 일찍 일어나요. 회사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8시에 일하는데 자기의 일을 보려면 6시에 일을 가야지 2시간 동안 자기의 일을 보고 그 높은 사람들, 매니저들 자기의 일을 2시간 보고 그 다음에는 매니저 하니까 어떻게 딴 사람들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딴 사람만 시키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그 다음에 트레저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모니 우리의 간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Time, treasure, testimony. 다음 뭐죠? Truth, 진리. 네,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도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 나중에 나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면요 세 가지 잊어먹으면 돼요. 첫 번째는 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잊어먹었어요 제가 뭔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뭔지 잊어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리소스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사용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곳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 그죠?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에게 의로운데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사장에 살면서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봤던 그 이상한 책들 그런 생각이 남아있거나니 그런 게 이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부터 그것을 가득 채워서 그 이상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그죠? 이상한 생각, 이상한 이마지네이션, 이상한 것들 다 빠져나가게 하나님 거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지혜로운 삶은 그냥 마음대로 되라 나태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그 경주자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 굴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계속 이제 진행되는 건데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신부를 내게 낳아 여러 나라를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강화하시리라. 무슨 지장이 나의 일반인지 내가 알겠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또 미국원 그죠? 네? 지진이 크게 와서 뭐 캘리포니아가 떨어져 나가고 뭐 LA가 없어지고 막 그냥 그런다는데 그런 큰 재앙이 오고 지진 뭐 허리케인 토네이로 안 그래요? 수나미 막 그런 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리소스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네, 그것은 참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건데 영어로도 똑같이 알아듣기 힘듭니다.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빵을 물 위에 띄우라는 거예요. 빵을 물 위에 띄우면 빵이 축축해지고 불어서 뭐 가라앉든지 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사용이 없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버전들은 이게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니 일곱에게나 여덟에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투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많이 못 가봤지만 가본 나라 중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아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구나.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 우리 정말 풍부하게 살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은 그죠? 많이 부족합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많이 부족하죠. 아프리카 상당히 느낀 게 뭐냐면 쌀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재즈민 라이스처럼 날아다니는 쌀이 아니라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쌀이에요. 그래서 한국 그 농대 사람들이 많이 아프리카 가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쌀이 좀 퀄리티가 있는 쌀, 질이 좋은 쌀을 만들 수 있을까. 땅이 안 좋은지 몰라도 쌀 밥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이상하게. 재즈민 라이스는 훨씬 못한 이상한 쌀 같아요. 근데 우간다 갔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 아프리카는 정말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좀 부자고 이스트는 괜찮고 그리고 웨스트가 굉장히 가난하니까 이 나라 세상에 나라 가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와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 미국은 너무나 많이 풍부하구나. 그죠? 인구는 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질들은 33%가 된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근데 그 33%가 그죠? 발음 33% 했어요. 탑 33% 했어요. 다 탑 33%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풍부하죠, 우리가. 예. 네, 그죠? 그래서 스프링 올 때마다 스프링 클리닝 그라지스 한번 하고 그죠? 그다음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죠? 비워 놓고 사야지. 예. 네, 그냥 무조건 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를 이 구절도 보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우리가 도움도 줘야 되는 거고. 우리 5월달에 홈리스 쉘터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먹는 것도 없고 잘 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험이 돌아가든지, 그래야지 친구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교회를 좀 다녀봤지만 많이는 안 다녔거든요. 뭐 부활 떨다 가면 뭐 계란 주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 일본에서는 전혀 교회를 안 다녔고 미국에 딱 오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강지사님. 우리 강지사님이 아니라 네. 강지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집에 맨날 찾아오셨어요. 우리 강지 집안이 좀 그런 시간도 많죠. 맨날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셔갖고 뭐 그러니까 미국에 맨 처음 왔으니까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DMB 어딘지 아냐 맨날 찾아오셔갖고 우리 뭐 없는 거 주시고 그랬어요. 막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강 집사님. 야 그분이 잘해주니까 교회도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거기서 교회 좀 따라가고 아 교회가 이런 데구나 조금 거기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요 우리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도움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이 동네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 동네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맨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겁이 나 있습니다.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거는 7에게나 8. 7은 항상 무슨 뜻이에요? 퍼펙트한 남바입니다. 굉장히 가득 찬 남바, 플란티한다는 남바예요. 그죠? 예, 그래서 7에게나 8에게는 플란티한 기회인데 플러스 더 많이 있다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 딱 일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죠? 내가 뭐 오늘은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카운티만 해도 우리 홈리스들이 4천 명이 있대요. 근데 그 반이 18살 미만입니다. 저는 별로 홈리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4천 명이 있다고 하고 그 반이 18살 미만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유대 애들. 정말로 한국 부모님 태어난 것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있는 거지. 뭐 솔직히 태어나는데 자기의 초이스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으면 그냥 부모님이 홈리스니까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잖아요. 안 그래요? 이 멋진 샌드위치 오비스보에 살면서 그 2,000명의 18살 미만의 홈리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또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000가지의 족속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는데 그런 것을 듣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아 나는 들었으니까 됐어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든지 누구를 파송하든지 우리가 가든지 누가 가는데 도와주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7가지에다가 8개에게 나눠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리소스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과 그런 물질적인 것과 그런 간증과 그런 진리와 그죠?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지 그냥 우리 거, 내 거, 내 거만 갖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가지든지
여덟 가지에게 나눠줄지어다. 여기는 무슨 재앙이 땅이. 이건 무슨 재앙이 있다 해서 내가 나눠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내가 있은 재앙을 얻었을 때 같이 오는가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내가 너 오늘 해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도와주겠지. 예,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날이 안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센트럴 코스트 그죠? 샌루이스 오브 사는 게 얼마나 더 우리보다 더 좋은 데는 하와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와이 오신 분들 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번 주에 그 얼빈하고 콜리가 그 흑인의 큰애고 얼빈은 그 멕시코애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얼빈하고 콜리하고 목요일날 새벽기도 다 끝나고 얼빈이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이커스피어 가서 기록을 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다 끝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날 가갖고 그죠 다 그 기록을 다 얻어오자. 그래서 딱 이제 가면서 이제 그 기도하고 기도 받고 이제 딱 하는데 딱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 백인의 말만 끼면은 완전 유엔이야. 그죠? 백인의 하나, 여자 하나 끼면은 유엔이야. 그렇죠? 그죠? 흑인의 하나, 백인의 하나, 백인의 없고 동양의 하나, 그죠? 멕시코의 하나, 완전 캘리포니아 레프레젠트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가갖고 호텔도 잡아서 같이 놀고 볼링도 하고 그죠? 시간이 좀 남게 그러니까 아침에 갔더니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뭐 아침에 다 끝났어요 일하는 거. 아, 네. 예. 아, 학교 가서도 무슨 기록이 필요하다니까 내일 2시에 오래. 그래서 내가 우리 먼 데서 왔다고. 제가 또 말을 얼마나 좀 싸가지 있게 잘하니까. 제가 먼 데서 오셔갖고요. 좀 잘.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라이브를 가갖고 금방 그 기록을 빼먹은 거예요. 근데 기록 보여주는데 뭐 별거 다 있어요. 학교에서 디텐션 받은 거, 학교에서 서스펜션 받은 거, 너 뭐 이거 얘기가 그냥 저 디텐션 받았고 뭐 음식을 던졌대. 그래서 이틀 동안 서스펜션 받고 아주 그냥 그 기록이 거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거 보고도 야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이렇게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올해는 안 됐지만 하고 걔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서 만나고 닮았더라고요. 근데 동생도 있어요. 4살 먹은 동생하고 9살, 8살 먹은 동생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아하고 그 뭐냐 이모가 엄마 동생이 이모인가요? 이모도 좋아하고 혼자 갔었으면은 너 또 무슨 사고 치러 왔냐?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친구하고 데리고 갔으니까 그럼 걔 크레딧카드가 쫙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놀 수영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호텔 갔더니 수영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카스코가 바라봐서 카스코 가서 수영복 사고 가서 수영도 하고 예, 별로 참 웃겨요 얘가. 나보고 그래요. Pastor, can I push you in the swimming pool? 오케이. 형이 왜 오케이? 우리야 우리 수영도 얼마나 추웠던지 물이 또. 얼마나 멋있는데 베이커스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도 안 멋있어요. 농담이 뭐냐면 산타 마리아에 바람이 많이 부잖아요. 근데 산타 마리아에 왜 바람이 많이 부냐? 베이커스비어스가 싹싸기 때문에 거기가 백힘이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이렇게 뿜어내는데 그죠? 그게 영어 못하는 사람들 좀 힘든데 베이커스비어스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산타 마리아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래 이렇게 이제 거기 다 일보고 그 다음 날 아침 먹고 그래서 짧게 운전하고 오는데 콜리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와, we're so lucky to live in San Luis Obispo. 너무나 아름답고 아니야. 그죠?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야 얼마나 좋아요. 네. 뭐 우리 여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복을 세보잖아요.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네? 왜 그냥 열심히 일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요새 애들은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건지. 예? 안 그래요? 몰라요. 뭐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스포일 시켜놔갖고 예? 몰라요. 뭐가 열심히 일하는 건지.
일부러도 좀 팍팍 일을 시켜야 되죠. 저는 항상 그 테레비 보면서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미국의 팔머들 해가 뜨기 전에 딱 일어나갖고 커피 마시면서 커피 선전이래요. 커피 마시면서 딱 이제 그 아침 그죠? 아침을 딱 기대하면서 오늘은 뭘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치훈이한테 요새 조금 받은 게 우리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니까 아 삼촌 어떻게 6시에 하는 거를 새벽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냐? 아침 기도 한다고요? 노래 멋있죠? 새벽 기도는 4시에 하는 게 새벽 기도고 아침 기도가 6시에 하는 거. 얼마나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이네. 우리 사회 그 진리 그런 그 간증들 많이 우리의 탤런트 그 티 탤런트 탤런트 얼마나 많았냐. 한국 잘하는 거 많이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 다 잘해요. 그래요? 못하는 거 빼놓고 다 잘해요. 안 그럽니까? 못시키는 거 다 잘하지. 얼마나 또 열심히 해요. 열정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 한국 사람들 우리 식구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의 뭡니까? 사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사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투자를 해서 타 사회에 그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가지, 8가지 나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복을 그냥 나만 있는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게 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지. 개인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계획도 좀 사용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투자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내가 보면 하나님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말씀도 읽고 그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분이신지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경험 좀 그죠? 경험 체험 좀 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화를 아는 것처럼 예, 그런 하나가 된다는 그죠? 그런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못하는 건데 관계적으로 좀 잘 알아야 돼요. 관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남에 대한 관계 말고 우리가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 우리 조카, 우리의 와이프 그죠? 우리의 아이들 관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투자하십니까? 나가서는 우리가 좀 잘하죠. 한국 사람인가 나가서는 잘해요. 우리 바가지가 나가서는 안 새는 바가지인데 들어오면 항상 새예요. 들어올 때 반창고를 좀 띄고 오나 봐요. 나가서는 잘해요. 그죠? 우리가? 근데 들어오면은 이거는 완전 다른 모드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어떤 아이들이 나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나는 뭐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아주 참 멋있대요. 근데 집에 가면은 이건 아니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아야 되는데 특히 안에서 관계적인 것은 안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와이프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부모와의 관계, 그죠? 근데 우리가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제가 10년 전에 와이프랑 같이 상담받으러 가고 결혼 상황이 안 좋았어요. 상담받으러 갔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막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질문 다 대답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 그 결혼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6.7이래요. 그 10점 만점에서 6.7이에요. 평가가 6.7이래요. 내가 그렇게 안 되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나보고 물어봐요. 그러면 5년 후에 몇 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만하면 안 되니까 10점이라면 못하니까 한 8점 정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뇨? 근데 그 상담한 사람이 왜 8점 정도냐고. 왜 10점을 원치 않니? 그래서 10점 받으면 좀 교만한 것 같고 예.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
최고를 원해야지 왜 8점을 원하는지 왜 B를 원하는지 그래서 회개했어요. 최고를 그러니까 최고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 그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하는 거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와이프랑 같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부인 사이에 그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딱 보니까 우리 와이프와 나야 이 경우는.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합니다. 내가 딱 하고 우리는 뭐 하려면 이메일을 보내요. 아니 확실하게 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고 예?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비즈니스 파트너보다 더 좋은 것은 you need to be a good friend.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는 친구는 우리가 얼마나 그죠? 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돼야지 그거 보고 해결을 많이 했어요. 친구끼리의 그죠? 친구끼리의 추구를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어버려 두고 친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상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나 우리 많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좀 되게 이쁜 여자분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이쁜 잘생긴 여자분이 거울을 맨날 볼 때마다 내가 참 되게 이쁜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하고 목사님이 하루는 그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 듣고 마음이 많이 찔리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거울을 보면은 참 이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교만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 많이 살까? 그죠? 무슨 착각이냐? 그냥 내어 버려두면 잘 되겠지. 그냥 견디면 다 잘 되겠지. 예, 그거는 여러분 노름의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아니고 투자를 해야지 잘 되는 겁니다. 그죠? garbage in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관계, 예, 관계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 되면 뭡니까? 친구 되면 뭐 많이 같이 해요. 같이 물어보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영어부 있는 학생한테도 내가 탁 텍스를 보면서 내가 왜 하고 이러고 이거 탁 보고 토요일 아침에 만나면 뭐 할까? 커피 마실까? 쉬어. 뭐 친구니까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니까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그죠? 부인 와이프가 아니라 나를 없앴다. 내가 없애야 되고 내가 새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지만 그죠? 일곱 가지 여덟 가지에 투자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투자해서 확실한 게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근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가능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goal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만들어서 관계 안에서도 그런 목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그죠?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그 홈리스들이고 파스터 칠드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샌뉴스에 부모님이 그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같이 못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운티가 핸들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크리스천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그 패밀리 케어 네트워크라고 그걸 만든 거예요. 파스터 칠드런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뛰는 것도 그거 목적이잖아요. 돈 모아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거기서 좀 잘 해봐.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돈이라도 서포트 해주는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 다음에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좀 하루 덜 먹고 네. 우리 이번에 베이커스필드 갔어도 아침은 잘 먹었어요. 점심도 가니까 순두부집이 있네. 네, 그죠? 나 또 가서 순두부 잘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애들한테 야, 저녁은 우리 좀 굶자. 네. 그래서 저녁은 거기 뭐냐 카스코 가갖고 그 맹고 있잖아요. 드라이 맹고 그거 하나 딱 사서 배고프면 이거 먹고 우리 저녁 굶자. 둘 다 살 좀 빼야 되거든요, 걔들이요. 네. 그래서 니는 살 빼야 되지. 그러니까 나도 살 빼야 되니까 우리 저녁은 굶고 배고프면 얘기해. 네. 그래서 아침은 호텔에 주더라고. 딜럭스
컨티넨터 브라커스. 배달 상무대고, 여기서 막 시커 먹고,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여기 샐러드 오니까 12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니네 배고프냐? 우리 그 인앤아웃에서 인앤아웃 먹을까? 배 안 고프대. 내가 니네는 살 금방 빼겠다. 콜리는 40파운드 뺄거래요. 내가 요번 해 가기 전에 40파운드 빼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미르코 마요 키즈 포 키즈 그런 거 있고, 우리 5월달에 홈레스 쉐어터 하는 거도 있고, 우리가 필리핀 가야 되고, 멕시코 가야 되고, 멕시코에 거기 집 지어주는 게 3,000불이면 집 하나 진대요. 네. 그거 거기 우리가 멕시코에서 항상 있는데 거기 그 펜스에 페인트를 해쳐야 되는데 500불이면 친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에 그거 가서 하려고 그러고.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눈만 떠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회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3, 4, 5, 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쓰러지며 나무가 나무가 물러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풍세를 찾아보는 자는 가득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보지 않을까 바람의 길이 어떤 한과 아이들 자의 태에서 그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할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3절에서는 핑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7군데, 8군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안 할 핑계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오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비가 오면. 그리고 나무가 이쪽으로 쓰러지면 저로 저쪽으로 쓰러지면 한다고 나무에 치고 죽으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핑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핑계 진짜 많아요. 네. 뭐 아침에 못 일어나는 핑계, 멕시코 못 가는 핑계, 그죠? 네. 너무 피곤해요. 너무나 못해요. 나는 뭐 영어도 못해요. 나는 너무 젊어요. 난 너무 늙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너무 추워요. 아 필리핀 가야 되는가 너무 더워요. 네? 네, 거기 캐나다 가니까 너무나 추워요. 너무나 밥이 좀 이상해요. 핑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들은 우리가 또 성경 구절까지 써가면서 핑계가 또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에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할 때. 예수님 시대에. 아, 부모님 도와주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핑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다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도와줄 돈은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들려요. 그죠? 이 사람 너무 거룩해. 부모님 도와주기 쉽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됩니까? 핑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예. 풍세를 살펴보고 보면 자는 파종하지 않을지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다가 어떻게 바라보니까 씨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예. 핑계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냐. 구름 보고 아이고 또 비 오겠네. 못 거두겠네. 그래? 핑계 있는 그런 사람. 바람이 길이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퍼펙트 컨디션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달란트와 시간과 그 돈과 우리의 간증과 진리를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는 그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죠? 뿌리를 뿌려라. 뭐, 바람 보지 말고, 구름 보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거죠. 영어 보면 더 강력하게 나와요. Sow your seed in the morning. 열심히 일을 하라. 열심히 투자를 해라. 예, 네, 강력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sow your seeds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쉬어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and that evening let not your hands be idle. 예, 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그죠? 저녁에도 쉬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딱 일하고 나서. 그죠? 제가 항상 또 일만 하면은 그냥 일하는 것만 아니라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만 아니라 집에 오셔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남들이 부자되게 일을 했으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투자해야 될 관계, 아이들 학습지 봐주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아이들과 금방 자잖아요. 애들은요, 6시가 딱 들어오면 애들 8시 반에 자니까 2시간 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2시간 반을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시간. 또 애들 딱 자면 어떻게 해요? 그죠? 와이프한테 투자해야 돼요. 하니 오늘 괜찮았어? 와이프들은 말을 2만 단어로 해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2만 단어가 뭐예요? 2천 단어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8,000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주는 예? 예? 뭐 다른 생각 하면서 들어줘도 괜찮아요. 예, 일단 들어주는 그 중중이 중간중간에 질문도 해보고 그랬어 힘들었지 아 맞아 그죠? 그냥 들어 절대로 그 상황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아이 바보 같은 친구야 제가 좀 자주 그러거든요. 남자는 항상 그런 이렇게 성공적인 것 그죠? 이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에 그런 드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그 문제를 이해해주는 아, 맞아 참 어려웠겠다. 맞아. 내가 기도해줄게. 앨리스 그 정도만. 네. 절대로 해결책을 발휘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8,000 단어를 들어줘야 돼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 딱 그거 한 시간 반 90분 동안 그죠? 딱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할 거 하시고 책 읽고 그죠? 딱 들어 주무시는 게 딱 정확한 스케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랑 살아가냐? 단원도 우리 같이 살아요. 근데 저녁에 일하고 늦게 들어와요, 이 친구들은. 저는 9시 반, 8시, 10시 되면 딱 들어가서 이제 자고 이제 책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 들어오고 딱 하면요. 한 구석에서는 에이, 그냥 있어. 잘 있겠지. 근데 한 구석에는 어떻게 해요?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네? 한 구석에서는 편한 쪽으로 싹 쏠리잖아요. 따뜻따뜻따뜻 이거 얼마나 따뜻따뜻 침대 따뜻따뜻 나오냐, 그죠? 쫙 좋은 데 딱 커피 딱 커피라는 티 딱 마시면서 야, 이게 완전 천국이야, 천국. 네. 근데 누가 딱 팍팍 들어가면 침이 얼마나 크게 가버려, 그죠? 팍팍! 한 구석에서는 뭡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에이 잘 있었냐? 일 잘 했어? 한 마디라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7군데, 8군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되게 쉬워요. 그죠? 네, 그죠? 생각 안 하게 되게 쉽습니다. 접어두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뭐 그때 안 나갔다 해서 뭐 나 싫어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기회 하나하나하나하나가 티끌 모아 태상이 된다고 하나하나하나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그죠? 큰 기회가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한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돼갖고 나중에 되면은 아빠, 엄마 베케이션 갈 때 같이 안 가기 원해요. 정말 그래요. 어렸을 때 많이 투자해야 돼요. 새내기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최고야, 애들이. 네 친구들 이거 안 사줘. 아빠, 엄마에게 사주지. 우리 털나 확, 소다 확 하고, 콜라 마실 때? 콜라 팍팍 하죠, 털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가. 네? 덴테스 가면 되는 거니까. 네? 애들이랑 확실하게 투자해주고.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투자 안 하면 나중에 티네이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나가. 어렸을 때 잘 그죠? 토를 잘 갈아놔야지. 네? 나중에 그래서 항상 저는 애들이랑 밥 먹을 때 물어봐요. 네. Am I a good dad? 아빠가 좀 고치될 게 뭐냐? 아, nothing. 지금까지는 nothing이래. 근데 좀 생겼어. 노엘은요. 아, 나를 좀 창피하게 하지 말래. 나를 좀. 그래가지고 좀 티를 좀 내거라 이렇게. 근데 나하고 아빠 좀 창피하게 이런 거 얘기하죠. 저런 거 얘기하죠. 애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근데 노엘은 이제 좀 12살이니까. 아이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투자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저것이 잘 되든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운 게 success, S-U-C-C-E-S-S 예.
세상에서 성공은 뭡니까? S는 뭐예요? 달러 사인. C는 뭐예요? 센 사인. 돈이 많은 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 올바른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다. 왜냐? 우리 조상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네, 그죠? 우리 조상들이 못 산 게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못 사는 게 돈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왜 못 사는 게 돈 없는 겁니까? 오히려 돈 없는 게 더 이웃과의 정의도 안 있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다 보니까 담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거 도둑 맞으면 안 되잖아요. 차에 삐삐. 알람도 갖다 놓고 내 차 업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성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요새 세상에서는요, 먹고 살고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요새 세상에서는 특히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련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분들이 많이 성공하지 아니라 남들의 자녀들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 동네의 아이들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길, 7군데, 8군데 투자를 많이 해야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오잖아요. 저것이 잘 되든지 혹 둘 다 다 잘 되든지 알지 못합니다. 둘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둘 다 잘 되기 위해서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7군데, 8군데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씨 다 뿌린 다음에도 저녁에도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더 열심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시려고 하면요 좀 이제 거부 반응이 좀 생겨요. 갑자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그죠? 참 멋있는 남편이 돼야 되겠다. 그 막 와이프한테 막 질문까지 하고 그죠? 좋은 질문. 오늘 괜찮았어? 그러면 부인들이 그럴 거예요. 너 괜찮냐? 너 잘한 거 봤어? 막 잘했으니까 막 옆에서 막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딱 참고 그거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못했구나. 네? 너무 많이 아는 척 하지 마. 다 들어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쉽게 어디서 다, 맞아. 그리고 종종 한 번씩 너 얘기 들어주는 거 그대로 얘기해주고, 네가 오늘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그것도 체크해주는 거잖아. 듣고 있다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죠? 예, 그러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서비스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 그날 저녁이 아니라도 다음날 저녁에 서비스가 달라지셨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만 거부반응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항상 저는 남자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굉장히 남자분한테 잘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해요? 적용해주는 게 정보를 적용해주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려도 사랑이 안 나와요. 상처 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많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지? 내가 왜 이렇게 차갑게 나오지? 내가 왜 이렇게 그죠? 무지개 매너처럼 나오지 이렇게? 예? 그죠? 그게 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건 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구나.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떨까? 그런 사랑과 은혜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죠? 혼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건 잘못 살기 때문에 우리 다 혼나야 돼요 좀요. 그죠? 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것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이 나야지 우리가 그런 더 추구할 게 아닙니까? 그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계획도 없고 하실 때는 너무나 게으르고 그죠? 너무나 핑계나 많이 만들고 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예,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시고 또 뭐 오늘부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회사 가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열심히 해요. 저는 우리 노아한테 그랬어요. 야, 노아야 너 에이전트 잘 못하게 되네. 너 만약에 응? 이게 프레시 주는 게 아니라 현실로서 노엘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조금 삐딱하다면 제가 그래서 나 목회 고만둬야 된다고 리사 안 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못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죠? 그럼 성경이 썼잖아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 그죠? 디도 전서에 써있고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인생은요 책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그죠? 다 책임이 다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그런 영향력은 다 미치게 되기 때문에 책임 이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섬이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죠? 우리는 그냥 독도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땅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다 주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삼느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영향력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 계획, 그리고 관계적인 계획.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몇 점 받기 원하세요? 100점 받기 원하세요? 아니세요? 100점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과 아빠인 그죠? 남편과 부인과의 사이. 안 그래요, 여러분? 100점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딱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몇 점,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결혼 생활에 몇 점입니까? 100점이다. 그 듣기 원치 않으세요? 네? 100점이다. 그런 듣기 싫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마음에 100점이다. 라는 것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확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100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제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왜? 100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계를 100점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간단해요. Awkward destruction. 서먹서먹한 거 멸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서먹서먹하죠, 그죠? 나 좀 미안한 사람 내한테 가서 아유 어떻게 미안하다 그러지? 예? 서먹서먹한 거. 그 외에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아 오늘 와이프한테 가서 I love you.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힘들었지. 어 닭살, 그죠? 우리는 동남아 사람이야. 야, 뭐야 나? 밥 먹나? 자자. 그걸 꺼내고 못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냈니? 아, 마사지도 해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안 그래요? 100점. 여러분을 희생하는 100점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하는 겁니다. 하기다 심지어 게으르죠? 핑계 있죠? 나도 피곤해, 목사님. 목사님, 저처럼 열심히 일 안 하니까. 책만 보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서 일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육신이 일하는 게 낫지 마음으로 일해보세요 더 힘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 할렐루야 아멘 네. 가서 그냥 땅 파는 게 낫지 그죠? 어쨌든 저도 가서 땅 팠으면 좋겠어요 네. 가서 차 닦고 차고 치고 뭐 그런 게 얼마나 쉬워요 네. 마음적으로 일해줍니다 하고 치우니
장가 가도록 하 열심히 너무 힘들어요 요새. 기도가 안 끝나는 거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한 시간 동안 기도하지 했는데 요새는 한 시간 너무 모자라요. 주님만 위해서 아유 기도해가 주님 어떤 여자에 뭐가 씌워서 싹 안에서 그냥 그죠? 장담하게 해도 안 그래요 여러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열심히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도 최고를 바라시고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것도 최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100점의 가정을 이루시고 특히 남자분들 왜 그냥 남자분들이 가정의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우리가 캡틴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으면은 책임은 나예요. 나라의 문제가 있으면은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Buck stops here, 그죠? 네. 가장 가정의 가장이 우리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할지라도. 그죠? 멸망되지 않는 그 서먹서먹한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국말 하시면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부터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다짐으로부터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우리의 100점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우리에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친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혜로운 인생이 쉽고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게으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심과 열정의 삶을 살도록 축원합니다. 아멘.